이름은 성은 또리요. 이름은 라이. 아닌가요? 또라이. 또라이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상하죠? 아유, 눈에 살기는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서 입말 듣기도 참 힘들 텐데, 그래도 오늘 한자락에 무속인 앞이라고 그래도 아. 대답을 해주네. 웃어주네. 아, 지금 웃을 여유가 없어. 마음에 웃을 여유도 없고 숨 쉴 공간도 없어. 본인이 이 말을 왜 하냐. 참 있지. 인생 잘못 살았다. 인생 판단 잘못했다. 그게 당신이야. 한순간에 내가 선택 잘못해서 내 인생 조졌다. 그게 아니야. 맞아. 그치? 내 전공은 따로 있었고, 응?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 그걸 다 내가 감수하고 일어났더라면 나라에 다 직위를 갖고 살아라는 사람이고, 나라에서 다 부름을 받고 남을 훈계를 하면서 내 나라를 지키라는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야. 긴 것만. 그쵸? 근데 이 또라이야. 34이 됐냐 32이 됐냐, 어? 그 무렵에 조금 참만했으면 좋을 텐데 윗사람으로부터 참지를 못하고, 이 사람의 말을 하자면 패례라고 해야 되지. 사람 간의 패례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차별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조금 그 내가 먼저 승진이라고 해야 되지. 승진이 될 텐데 내가 승진을 못 된 적이 그때 한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홧김에 한번 나와버렸을 거야. 긴 것만 대답해. 크게. 네. 그치? 원래 내가 나라의 이름을 놔라야. 나라의 이름을 놓고, 아까 내가 말했지. 밑에 사람을 다스리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했지? 경찰이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군인도 그냥이 아니라, 이름 있는 군인, 어느 정도 내, 저기, 목이 올라갈, 내 위치가 올라갈 군이다, 이 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내 위치가 어디 위치였냐고, 중사냐 하사냐고 그런 거 있잖아. 중이냐 대이냐 그랬잖아. 네. 어디냐고. 그때 당시엔 중사였어. 중사? 그러면 지금 있었으면은 원사다. 원사지. 근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요. 너 여기서 나와서 너 인생 조졌어. 너 여기서 나오면서 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어? 너 사과로 나왔냐 한번 물어볼게. 경찰 시험 보려고 나왔다가 애가 생겨서 결혼하고 외계 살리려고. 그건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네. 군인이냐 군인을 하든지 경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사주다. 그러면 경찰에 시험을 확실히 보든지 아니면 군대에 있으면서 시험 보서는 안 됐어? 제대를 하고 나서 봤었어야 돼. 제대를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다시 내가 경찰로 끝까지 가서 시험을 가서 보든지. 세 번 떨어졌어? 두 번 떨어졌어? 두 번. 두 번? 한 번만 더 떨어졌으면, 세 번? 한 번만 더 떨어지고, 한 번 더 내가 거기 갔으면 괜찮은데, 그때 미리 내가 결혼한 게 잘못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 결혼을 하다 보니 생계 유지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생계판으로 들어갔단 말을 하는 거야. 긴 것만 대답해요. 네. 근데 생계판도 그냥 내가 사무직을 하거나 누구를 다스리는 일을 했으면 좋으련만 철을 만지나 공장에 다니나 나한테는 그렇게 비춰. 긴 것만. 네. 응? 맞아요. 그치? 공장 내가 한때는 나무를 우리가 지휘한다 그래야 되죠? 군대는 지휘를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아닌 게 사장이라고 치고 나를 지휘하네? 이 버릇이 어디 가겠어? 내가 지휘했던 버릇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쵸? 네. 그러면, R18. 혼나면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R18. 속으로. 하고 밖으로 나와. 아, 씨발, 때려쳐? 때려쳐? 아마 무지 힘들었을 거야. 다니면서. 네. 지금도 막말로 내가 억지로 다니는 회사지. 내가 마음이 있어서 다니는 회사는 아니야. 당신 돈이 있었으면
돈 있었으면 당신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직장 다니기 싫어? 솔직히! 네. 그게 대답해줘요. 네. 그쵸? 직장 다니기 싫고 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사업하기도 싫어? 내 장사를 하고 싶어? 아닌가요? 네. 맞죠? 내 장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불법적인 장사,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술 장사나 뭐. 그렇지. 술 장사나 뭐 도박 이야기라든지 바닥 이야기, 뭐 도박 이야기가 뭐냐? 뭐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쪽 있잖아. 게임 쪽이라든지 돈 먹고 돈 낳고 돈 먹고 돈 먹고 돈 낳고 그런 사주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군대에서 경찰이나 그 지휘를 했으면 나의 가물이 많이 저어졌을 거야. 근데 이 눈에 지금 있잖아. 당신 눈 있잖아. 와이프가 그 말 안 해? 뱀눈이라고? 뱀눈이라고는 안 하는데 째려보거나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하죠. 그게 그 말이야. 왜냐면 눈에 살기가 있지 나보다 더 강해. 나는 그 눈에 살기를 웃음으로서 뺐고 기도로서 뺐어. 근데 당신은 내 살을 어디다가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뺄 곳이 없어. 그러니 당신 인생 언제 조졌다? 34부터 당신 인생 조졌어. 나이는 이따 물어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34부터 내 인생 이미 조진 인생이야. 왜? 내 부모가 당신을 키워줘서 당신이 거기까지 올라갈 인생 아니야. 아까 말했던 원사? 중사? 내 부모가 키워줘서 올라왔던 게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어린 나이에 나와서 내가 일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했던지 그런 인생을 살았대. 어린 나이에 기금만 대답해. 네. 뭐 까딱딱 하지 말고. 네. 근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잖아 지금. 네. 응? 야 이 새끼야 나 니한테 맞을까 겁나 지금 니 눈을 사기 껴서. 어? 네.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전보라 왔냐면 아 씨발 족같네 내 인생? 내 인생 왜 이래? 뭔 말인지 알지? 네. 아 씨발 다른 내 지금 친구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뭔가? 맞아요. 딱 그 마음으로 전보라 왔어. 아 씨발 세상 한번 엎어보자. 네가 세상 무슨 수를 엎을 건데? 내 말 틀렸으면 따져. 네 아니요. 그치? 네. 그 원망의 화가 내 목을 찌르고 있어. 내 가슴을 찌르고 있고 내 머리를 찌르고 있단 말이야. 어? 왜? 딱 이런 말이야. 아 족같이 되는 일 없네. 네. 어쩌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딱 그게 본인 마음이야. 네. 근데 본인이 잘못된 생각은 안 해? 당신 인내력 하나로 당신 못 참고 어쨌든 저렇든 자기가 경찰서에 도전을 하려든지 경찰에 도전을 하려든지 어쨌든 했든 어? 당신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누가 당신한테 인생을 신이 꼬이게 한 것도 아니고 조상이 꼬이게 한 것도 아니야. 네 선택이 꼬이게 한 거야. 어? 그래 한번 물어보자. 28에 결혼했냐 29에 결혼했냐 그거 물어. 기억이 안 나요. 28? 자기 결혼한 것도 기억 안 나냐? 야 기억하지 마! 나 못 맞으면 쪽팔리니까. 29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맞췄네! 네. 그 무렵이면 그치? 네. 요즘에 이제 그러고 싶어. 이제 응. 틀으면 따지고 이제 안 하고 싶어. 아이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내가. 내가 있잖아 이제 안 하고 싶어. 아, 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워졌어. 틀으면 따져. 그것도 무서워지더라고.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그 나이에 결혼운이 들어오지를 않았었어. 결혼운은 내 33살에 결혼운이 들어왔었을 거야. 33살에 결혼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채 아까 27이냐 28이냐 했잖아. 그러면 네. 29이나 마찬가지란 뜻이겠지. 네. 네. 한 살 차이는 네. 틀렸지만 어? 네. 그 결혼해놓고 나서 내 죽도록 싸우는 인생만 살았을 거야. 네. 막말로. 네. 막말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냐 한번 묻자. 네. 그치? 네. 너 그냥 결혼하지 않았어, 씨발 새끼야! 그러니까요.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온다, 씨발. 아, 짜증나! 여자 결혼시켜놓고 책임감은 강해서 좋다, 많은. 그치? 애기가 임신이 됐는데,
무당의 점을 보면서 애기 뛰지 왜 안 뛰었냐? 난 그런 무당은 못 된다. 어? 한 애기도 생명체고 어떻게 애기를 뛰라 그러겠냐? 그치? 그런데 애기를 임신했을 때 잠시 잠깐 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경찰 시험에 합격해도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지. 합격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와이프가 약간 성격이 좀 급한 와이프야. 나를 기다려주는 성격은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야. 남편을 리드해주는 여자는 아니란 뜻을 말한 거야.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요. 맞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내가 생활 전수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싸우고 싫어서. 네. 응? 그러니 지금 한쪽으로는 와이프의 원망이 아니 와이프한테 원망하는 게 너무 심해 사실은. 네.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애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고 살고 있어. 그러나 내 가슴속에 진짜 이유는 내 와이프를 보면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내 성취감을 내 꿈을 못 이뤄서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져놓은 것 같아서. 틀렸어? 아니요. 맞지? 네. 얘라 시부랄로마. 아우 나 진짜. 아, 나 또 머리 때 헤라 벌리네. 나 손님들이 나 헤라 벌리지 말라 그러는데 나 쓰러진다고. 어? 그러니 별짓갈 다 해봤을 거야. 직장 나에서 한번 물어보자. 월급이 250이냐 300이냐? 지금 300 조금 넘. 야, 그거 잘 맞힌다, 야. 그치? 그럼 처음에는 200 한 쪽 그 정도 됐나 보다. 200 쓰러 빠지게 해서 200 좀 넘게 받았지. 그러니까 예. 250이냐 300이냐 했으니까. 예, 그치? 예. 그러면 뭐하냐? 너 집에 와이프 돈 안 갖다 줘. 어? 자식 있어 돈 왜 안 갖다 주냐면 뭔지를 모르게 내 가슴에 채워지지 못한 한이 있거든. 뭔 줄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옆에서 뭐 해서 뭐가 잘 되더라. 그러면 그따 투자를 하는 거야. 돈을 꿔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고. 네. 당신 진짜 본 마음은 그거예요. 알아듣겠어? 네. 이자가 불어난다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홀라당 기가 얇아서. 왜? 돈벌이가 안 되거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자리거든. 돈이 모아지지가 않거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런 쪽에다가 말을 하자면 투자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서 바다 이야기를 괜히 했던 말이 아니야. 예, 도박성도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우리 주식도 도박이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도 도박이고 다 도박이잖아. 네. 당신 그거 했어. 분명히 안 하지 않았어. 응? 왜? 내 사주에 그거 갖고 있거든. 내가 나랏녹을 못 먹으면 그걸 하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올리라는 사주가 분명히 있거든. 대답하시지? 네.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차라리 나한테 들어왔더라면 인생에 후회는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네. 근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 당신 마음속으로 어쩔 때는 때로는 말을 하는 거야. 가슴속에 있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 와이프를 재수 없는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내 인생이 있잖아. 죽선 것 같아. 이거 정확할 네. 건데? 네. 그치? 네.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원망을 당신 와이프한테 다 털어놨을 거야. 하풀이를.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산이 안 산이 산이 안 산이 30대 내내 그랬을 거야. 10년의 세월을 정말 쑥대밭이라 그러지? 쑥대밭이 따로 없었어. 네. 당신 뻑하면 집 나가지 삐져서. 어. 야 이 새끼야. 아 목소리도 안 나온다. 사내가 할 짓이 없어서 삐지면 집 나갔냐 이 새끼야? 집 안 나갔는데 그냥 응? 나온 거지. 그게 집 나간 건지 뭐냐? 어? 여자랑 싸우면은 그 자리에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써 화가 나면 눈빛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성격을 못 읽을 것 같으니 내가 밖에서 술이라도 꼭 마시든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사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어? 그리고 성격이 대범하지가 못해. 쫌팽이야, 쫌팽이. 응? 돈복이 없어요. 아니,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돈복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에 사람들 다 근다?
나는 돈복이 있는가요? 다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잡는 것이고 돈을 날려버린 것이고 당신들이 노력을 안 해서 돈복이 없는 거지. 사람은 인생에 세 번은 돈복이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돈 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어? 지금 이 피가 거꾸로 솟아.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리고 또 물어볼게. 어제 그제 누구랑 대판 싸우고 왔냐? 어제 사장이요. 그치?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전보러 온 새끼야 지금 네가. 어? 씨발 더러운 회사 나 안 다녀. 응? 그치? 네. 그럼 감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까지 어떻게 맞췄어요? 난 내가 자꾸 내 칭찬을 내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응? 대판 싸우고 에라 모르겠다 씨발 연구팀에서 점을 보러 오라니까 점이나 보러 가자. 무슨 회사나 무슨 회사야. 나 지금 개기고 시하고 있는 중이야. 딱 그거야 지금. 나 없으면 네가 나 부르겠지. 딱 그거야. 응? 내가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단 말을 하는 거야. 틀렸어요? 아니요. 맞지? 그러나 당신이 갈 데가 어딨어. 사람도 있잖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또 오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나란 욕으로 풀어먹었더라도 물론 힘은 들었겠지. 왜? 고집이 세도 항소 있잖아.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뱃속에 항소가 열 마리 들었어. 어? 내 엄마의 고집 닮았지? 내 아버지 고집보다 내 엄마의 고집이 더 세거든, 사실. 내 엄마가 더 여장부거든. 어? 은근히 아버지는 말로 나발나발 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사람을 은근히 죽이시는 스타일이거든. 내 대답을 안 하지? 생각을 안 해봐서. 생각을 안 해봤어? 네. 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지금 정말로 나 진짜 욕쟁이 되겠다. 욕쟁이 있잖아. 이미 됐지만 어. 얘는 미친 새끼야. 그냥 경찰 하지 말고 군대에서 이 사람 꼴보기 싫고 저 사람 꼴보기 세 명을 너무나도 미워해 있었대 본인이. 세 명을. 견둘 군대 있을 때 내가 견둘 수 없게 내 상사들한테 좀 치욕적인 말 한마디 하면 나는 그걸 치욕이라고 느꼈었나 봐 본인이. 그거를 다 그 감수를 하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그냥 너무나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지. 그걸 받고 나서 회사를 때려쳤다는 아니지 그 군대를 때려쳤다는 거야. 거기에 딱딱 하지 말고. 네. 그치?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래도 내가 좀 참을 걸 그 생각 너무나 후회되지. 맞아. 미치도록 후회되지. 네.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 나이를 돌리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 너는 타고난 성품 자체가 군인이었고, 어? 너는 타고날 때부터 이미 나랏녹을 먹고 어?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 뭐가 되겠니? 아 어지러워. 죽겠네. 여기다가 살포시 나이만 써봐요. 생일하고. 띠만 써봐, 띠. 띠하고 생일하고.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 나랏녹 사주야. 나랏녹 사주. 올 수전에 누가고 시비 걸지 마라. 간제 엮여 있다. 어? 당신은 간제는 항상 엮여 있었을 거야. 간제가 뭔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내 와이프하고 싸워도 간제가 엮여 있었을 거야. 응? 네. 내 와이프하고도 조용히 싸우진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집이 떠나가도록 싸웠고, 내 와이프하고 내 말도 안 나와. 너무 지금 흥분해서. 내 와이프하고 이혼 도장을 세 번 찍어라야. 정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걸 잘 넘겼어. 네. 어? 한번 물어보자. 한번 찍은 적 있지? 찍었었죠. 야, 찍은 적 있지? 네.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또 빌었지? 그냥 무마됐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빌었지? 네. 어? 그치?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본인 사이가 좋아졌다 하지만은 지금 산다고 하지만은 당신 지금까지 당신 와이프 솔직히 뭔지를 모르게 와이프 보면 짜증나지 좋지는 않아.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어? 맞아. 그냥 군대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응? 여기에서 더 이상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그 한번 물어보자. 내가 여기 직장을 안 다니면 혹시 외국에 나갈 생각 없었어? 예전에 잠깐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만약에. 나가고야 싶죠. 코로나 끝나면 차라리 외국에서 한 2, 3년은 있다 와. 한국 기운에서는 당신이 갈수록 내가 또라이가 되는 것 같아. 본인이 그걸 느껴. 이러다가 내가 숨통 막혀서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머리에 혈압 터져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어깨에 혈이 못 올라가서 죽겠구나. 그걸 당신 스스로가 느껴. 아니야? 맞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사주도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틀린 거 있으면 따지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지?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경찰서에 갈 수도 없는 거잖아. 네. 그러면 나이 먹어서도 네.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보는 거 있어? 네, 있어요. 해! 그냥 그거 해. 그래야지 네 숨통 터지지 않고 살아. 반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그래서 다 내가 그랬잖아. 다시 전물 보면 다 신가물이야.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식상하다고 그랬잖아. 다 그 말만 하는데 누가 유튜브 보고 싶겠니? 또 그 말만 하네? 그치? 너 손은 무기야 무기. 너 손으로 사람 때리면 그 사람 있잖아 죽어. 어? 네가 경찰 되기 전에 그 사건 내가 간제수 구설수가 항상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으면 따지고 씨발 시켜. 아니요. 속상해서 오간 거니까는 이해하고 시켜. 네. 아 씨발 시켜. 포천이 어디냐 포천이. 강원도였죠. 네 포천하고 연구가 된 일 있었어? 연고는 아니고 그쪽 옆에로 있었었죠. 그때 그 군인 할 때? 네. 그 가만히 있지 왜 거기서 나와 이 시발 새끼야! 아 진짜 또라이 새끼 진짜.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4개월 5개월만 좀 이겨냈더라면 응? 그쪽 가서 네 인생 망했대 또. 그래서 나 포천이 어디냐 물어본 거야. 나 왜 다른 지역은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하라고 할아버지들이 빨리 말을 해준다. 그 지역 가서 너 망했다고. 이모 이겨내지를 못했다고. 그리고 사람 꼭 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게 참으려고 좀 버려. 그 고집 좀. 어? 너 누구든지 다 이게 참으려고 그래. 어? 그럼 네가 사장해 새끼야. 아 진짜 씨발. 신발도 나가겠는데 저거. 아 씨발 용기 있으면 저기가 편집 없어 저 개새끼 진짜. 아 시험 봐요. 그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기회가 있다면 나라의 기회가 있다면 뭐 순찰 돈다는 뭐 그런 것도 뭐 있으면 있어요 그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런 시험 봐요. 그래서 나라 농 먹으세요. 그래야지 당신 와이프도 이해하고 당신은 다 지금 나무 탓으로 돌려요. 결론 네 탓이거든요. 네 탓인데요. 다 지금 내 와이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요. 알았어요?
네가 인생 그렇게 맞는 거지? 네 와이프가 인생 그렇게 맞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청소부를 하더라도 나란 옥을 먹어. 그렇지. 오케이. 이제 알아듣네. 네. 응? 그럼 누구 이게 참으려고 그만 좀 해고. 남자면 사내답게 사과할 줄 알면 사과도 좀 할 줄 알고. 씨발 저또 그거 고집만 싸가지고 그 더러운 고집이야 이 씹새끼야. 에 씨발. 네. 나 이렇게 욕쟁이라고 소문나서 내 재수 없던 사람들이 나 욕을 너무 잘해서. 그럼 네가 좀 서로 속 안 상하겠니? 나 못 먹는 커피도 마시나 지금. 됐지? 네. 안녕.